또 창직이 또 이렇게 안 되는 분은 창업도 고려해봐야죠. 네. 충분히 창업도.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제 식당이 70만 개 있답니다. 예, 네.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 국민이 집에 식사하지 말고 네. 주방을 없애버리고 아. 예, 외식만 하면은 70만 개가 먹고 산답니다. 아. 예, 주방을 없애버릴까요? 아. 법으로 강제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한 뭐 45만 개가 적정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움이 무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준비가 충분치 않으신 거죠. 네. 자, 커피업을 하시려면은 저처럼 커피도 배워보고 네. 바리스타도 해보고 남지 가서 알바도 해보셔야죠. 네. 커피잔도 닦아보고 네. 네, 무료라도. 네. 근데 커피에 잘도 모르고 커피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돈이 많든지 뭐 아. 네, 돈이 많든지 그냥 돈으로 하든지 돈이 없다면은 기술이라도 뛰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눈에 보이고 네. 네. 그게 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네. 가게를 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집을 30년 하는 집 할머니가 계시면은 저 골목에 허름한 집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예, 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예, 할머니 때묻은 맛. 네. 예, 아주 보면 뭐 깨끗하지 않죠. 네. 근데 억지로 갑니다. 그죠? 네. 근데 아무리 깨끗한 길거리 차려도 우리 안 가는 거예요. 네. 스토리도 없고 너무 보면은 맛도 밋밋하잖아요. 네. 보면 특히 그 사장님 딱 뵈면은 아, 직장생활 하다 나오셨구나. 네. 얼굴에 써여 있어요. 아, 그죠? 예. 그건 손님들이 안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재밌다.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제대로 해야 된다. 하려면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하는 분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새로운 꿈을 찾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그 제 친구들도 전화 와요. 야 나 뭐 네가 하는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네. 거기 소식 받기도 하고 스토리 채널이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볼 수 없느냐? 책을 추천해 주면 안 되냐 이러는데.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막 머리도 안 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벌써 선입견이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그다음 이제 우리 주차장 차 대는 거 잘 잊어먹잖아 누구나 다요. 네. 근데 20대가 20대도 잊어먹죠. 네. 근데 60대나 이렇게 잊어먹어서 50대 잊어먹은 사람들은 야 나도 이제 갔어. 맞아요. 20대는 더 잘 잊어먹었어. 네. 예. 근데 본인이 착각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20대도 영어 단어 외우면 잘 못 외우던 사람이. 아, 네. 단어가 왜 안 내려오지지? 스스로 착각입니다. 완전 네. 착각이에요. 예. 저는 볼 때 주위에서 많이 느껴요. 네. 예. 본인이 먼저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네. 아, 나는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인간이기 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모지에 적으면 되잖아요. 전화기에 네. 넣던지.